명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예비역 육군 중령 크리에이터 워라벨 컨설턴트 낭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나도가스타 제1탄 업로드 이후에 영상 시청을 하신 아는 지인분께서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서브 영상으로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군대 잘 가는 요령에 대해서 영상을 이 영상이 그 지인분을 포함한 앞으로 군입대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할 즈음 군입대를 앞두고 한참 고민하던 시기에 학교에 홍보를 나온 삼사관학교 선배 장교님들의 제복 이쁜 모습을 보고 한눈에 매료가 돼서 무작정 장교에 지원을 했고 힘든 후보생 교육 과정을 거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는데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힘든 장교 교육 과정을 모두 다 이겨내고 어깨에 10만 초강의 소위 계급장을 다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노력, 이런 모든 노고들이 한 번에 보상받는 듯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고, 그때를 아마도 지금까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95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고, 2017년도에 전역할 때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약 23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지금 회상해 보면 그렇다고 23년 동안 참군인으로서 모범적인 군생활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반성을 하게도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가끔씩 과장님을 찾고 대대장님을 찾는 수많은 인연의 전우들로 인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서브 영상인 유해발굴 홍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중소위 시절 때는 시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모터사이클 땡화사키 닌자 600R을 구입해서 다양한 음악 활동과 낚시, 비디오 게임, 요리 이러한 취미들로 인해서 상상 이상의 지출도 꽤 많이 하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때 살인, 뭐 도둑질, 사기 치는 거,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활동들도 언젠간 가족을 구성하면서 차츰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어 이제는 그리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지만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건강한 신체로 일정 나이와 학력을 갖추게 되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유형의 모집 제도를 알고 한다면 아마도 군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인생 기회를 주는 소중한 곳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오늘 그 여러 유형의 모집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그 소중한 인연과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 중졸 이상, 신검 1에서 3등급의 자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애가 군대 가야 되는데, 우리 애는 몸도 약한데, 눈치도 없는데, 우리 애좀 편하고 안전한 자리는 없을까? 뭐 이러한 등등 각종 고민을 많이 하고들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군대 가면 많은 것들이 좋아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군에 가면 조직과 단체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점점 핵가족화되고 있는 요즘 세대에서 배우기 힘든 협동심과 단결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대 제도가 워낙 다양해서 내 개인적인 스펙과 능력 등 역량에 맞추어 골라서 갈수 있고,
나라를 지키면서 개인 시간을 통해서 개인 역량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조기 취업이나 진학의 발판을 마련하는 인생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생 친구나 좋은 선후배들을 사귈 수 있어서 사회성이 향상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강한 체력과 끈기, 인내심 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육군은 일반병으로 지원한 것을 포함해서 약 10여 개 정도의 다양한 모집 제도가 있는데요. 자,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보기로 할까요? 먼저 기술행정병 모집 제도입니다. 기술행정병이란 중졸 이상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하고 신검 결과 1에서 3등급인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자로서 해당 자격 및 면허 총 194개 군사특기를 취득하거나 또는 해당 전공학과 전문계 고교 3년 이상 수료 또는 대학 1학년 재학 이상자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한 모집 제도이고 모집 분야는 장갑차, 전차, 항만, 일반 행정 등과 중졸특기병이 있습니다. 중졸특기병? 이거 뭐지? 중졸특기병은 자격증 없이 그냥 중졸 자격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특기를 중에 재정회계특기병, 의무특기병, 폴리텍 대학은 기준이 약간 상이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급지원병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첨단 장비 운용 및 전투력 발휘 전문인력 양성의 목적을 두고 생긴 제도로서 복무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병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방부에서는 병 복무 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인 2020년 2월 25일부터 2주인 3월 9일까지 입대한 사람은 기존 21개월에서 총 83일이 단축되겠으며 2주 단위로 1일씩이 단축되어 올 2020년 6월 16일 이후 입대자부터는 총 3개월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입대했다고 했을 때, 군 생활은 약 18개월 7일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다만 이 유급지원병 제도는 병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하사 계급을 달고 3년의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육군에서는 이 제도가 2019년 4월에 접수해서 7월에 입영한 사람부터는 모집이 없어졌고, 지금은 공군만 모집 중에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군 복무했을 때 당시 기존의 전문하사 제도와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좋을 듯 싶네요. 다음은 어학병으로 기본 요건은 기술행정병과 동일한데 어학시험 기준 성적 이상 취득자 또는 해당국 일정 기간 거주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관련 나라는 총 8개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랍,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는 거주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시험 성적만 인정된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는 카투샤와도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투샤 지원했다가 안 되면, 어학병의 기회도 있을 듯 싶습니다. 러시아부터 아랍,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거주 경력도 인정된다고 하니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어학병 중에는 아랍어 어학병의 기준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보이고요. 다음에 있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자격증이 있거나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국 3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국내외 4년제 대학 해당어 전공 2년 이상이면서 해당국 거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라고 하니 이 또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반 입대병인데 말 그대로 가까운 친구나 친척, 지인과 함께 같은 부대로 입대하는 것을 말하며 조기 적응과
안정감 있는 병영 생활을 할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듯 합니다. 다음은 연고지 복무병인데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11개 시군과 경기도 6개 시군의 거주자가 본인의 연고지 인근으로 배치받기를 희망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세부 시군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접수일 현재 연고지에 가족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된 사람 또는 연고지 주민등록 설정자 중 과거 통틀어 총 5년 이상 설정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연고지 주변에서 근무한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한 조기 적응의 메리트가 있는 듯 합니다. 다음은 취업 맞춤 특기병으로 본 제도는 고졸 이하 병역 의무자가 입영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 훈련 후에 입대 시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 및군 복무하는 모집 분야로 육군 74개 군사 특기에 대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특기 번호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기술훈련 희망 시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40여만 원의 훈련 수당 지급, 전역 후 3개월 내 취업 시에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관할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다음은 전문 특기병인데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군사 특기 육군 기준 40개로 지원해서 복무하는 것을 말하며 소지하고 있는 특수 자격, 면허, 전공학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과학 기술병으로 모집하여 46개 전공 분야에 대해서 군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인원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군 기준의 40개 특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겠으며 올 2020년에는 40개의 특기 중에 적색으로 표기된 속기와 수산병 분야는 모집 계획이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어학병과 유사한 카투샤인데 관련 기본 여건과 특이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겠으며 특이사항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되고 접수 시점에서 해당 성적을 취득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이며 이는 조부, 외조부, 부, 모, 여기서 형제자매 포함이고요. 복무한 그리고 또 복무 중인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하는 입영 제도로 입영일 기준 가족이 부사관 이상의 현역 간부일 경우 현 복무 부대에는 지원할 수가 없으며 이전 복무 부대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육군의 다양한 모집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불철주야 호국수호의 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그외 세계 각국의 군인분들의 슈퍼맨과 같은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있는 이 에필로그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장교의 일원으로서 군이 내게 주었고 아직 주고 있는 많은 인생의 가르침과 은혜에 대해서 평생 동안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퇴역할 수도 있었지만 예비역으로 돌이켜보면 군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이며 자긍심을 심어준 평생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중한 인연과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워라벨 컨설턴트로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낭중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다음번 서브 영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워라벨에 대한 이해, 사연 소개 등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워라벨 컨설턴트 크리에이터 낭중이었습니다. 낭중!